핫도그도그 핫도그도그 핫 도구예요.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코너 핫도그TV의 각자 먹방. 와, 저번 주에 뒤지게 당하셨잖아요. 아주 죽을 뻔했잖아요. 죽을 뻔했죠. 네. 아주 그냥 할머니야. 오늘은 조금 더 보이는 것이 맛있는 거. GS에서 저칼로리 대 고칼로리 음식으로 각자 먹방을 해볼게요. 메뉴가 나왔어요. 저는 콩누들 네. 120칼로리짜리. 저는 공화춘. GS에서 가장 칼로리가 높은 620칼로리예요. 이게 몇 배야 그러면? 그럼 120칼로리니까 2개월 이거 5개를 먹어야 돼요. 다음 요리는 부드럽고 연한 닭가슴살 오레지날. 요거는 170칼로리. 잠발라야 케이준맛. 이거는 310칼로리예요. 공화춘이 또 그렇게 맛있잖아요. 이거 그거 어디지? 기름? 근데 저칼로리 음식들은 특징이 있어요. 냄새가 없어요.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근데 누들이 당면이네요? 어때요? 이게 약간 칼칼한 느낌? 또 그것도 이것도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할 때 먹어봤는데 이것도 맛있어요. 약간 살짝 간이 돼 있어가지고. 아 이건 진짜 맛있다. 진짜예요? 응. 먹는 것은 라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라면이라고 할 수 있죠. 아 육군은 잘 안 먹나? 우리 같은 해군은 다. 아 강한 친구 육군 대무시가. 맛있어? 닭가슴살이랑 같이 먹어볼게요. 저도 닭가슴살이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. 그건 닭다리살인데. 고칼로리라서 존나 짜요. 먹을 줄 실컷 이 새끼를 나구리라 했는데. 혹시 이게 아니, 맛있어요. 아예 그게 아니고 맛있어요. 한 근데 입을 제가 먹었거든요. 도저히 다음 입을 먹으러 엄두가 안 나. 이거 진짜 강추. 이거 진짜 맛있다.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음료수도 특별한 걸 또 준비했다고 하던데. 아 그럼요. 나가야죠. 시트론 사이다. 이게 엄청 세대요. 이게 175칼로리고 GS에서 파는 쉐이크예요. 뭐죠? 쉐이크. 지방이 쉐이크. 250칼로리인데? 칼로리가 근데 높네요? 이것보다? 아 이거는 근데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저거 이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욕을 먹고 밥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무 다이어트 효과 없다는 거. 나처럼. 그렇죠. 저는 도저히 안 되네. 먹어야겠어요. 이게 또 특이한 게 찬물이랑 섞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. 죄송한데 너무 세요. 아 이렇게 운동하라고. 아, 아. 어, 근데 안 섞일 줄 알았는데 진짜 빨리 섞인다. 뜯어. 뭐 이렇게 막 많다니까? 그건 뭐죠? 저희가 이게 맛이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맛있는데요? 칼로리. 아니 위에 떠 있는 게 후레이크 같은 느낌인데 견과류예요. 견과류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토롱은 사 먹지 마세요. 뭐죠? 딱 주네요. 와. 저는 요즘 핫하다는 악마콘. 이게 300 칼로리예요. 네, 이거는 확실히 앞에 짠 거를 단 걸로 메꿔주는 맛이에요. 근데 확실히 메꾸긴 메꿀 것 같아요. 너무 달아가지고. GS 악마코는 특징이 있어요. 다 못 먹어요. 제가 두 개를 쳐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벌칙이었어요. 한 개를 제대로 쳐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악마콘에서 자랑하는 민지가 이렇게 나왔어요. 어, 민트는 제가 봤을 때는 GS가 이번에 신상을 내면서 페리오랑 콜라보를 한 거예요. 치약을 처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악마콘이 왜 악마콘인지 알겠네. 아! 악마새끼가 이렇다! 그럼 이렇게 쌍무가 쪘어요 제가. 어떻게 자 어떻게 사람이 먹을 거 남길 수가 있겠어요.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, 사실은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각자 먹방 GS에서 고칼로리 대 저칼로리 해서 저칼로리도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 아주 저는 맛있었어요. 다이어트는 GS에서 닭가슴살은 GS에서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화이팅!